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이거.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대로인데? 마음고생 많이 하던 스피드 커버 지금 다 뜯어져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보십시오. 꼬매가지고라도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체하려고 커버를 하나 샀습니다. 지금 레지스턴스 코치를 사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4단 폴딩 커버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전 버전이죠. 3단 폴딩 커버를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택배로 했는데 택배비는 15,000 받았는데 딱 하나 남은 단종되는 대고를 어떻게 인터넷으로 운 좋게 구매하게 된 거죠. 오늘 드디어 쉬우면서도 굉장히 귀찮은 작업을 오늘 하겠습니다. 눈이 다 녹는 바람에 오늘을 놓치면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작업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망가졌죠. 롤발 제거하면서 이걸 장착했는데 진텍 베이스 플레이트를 풀어줘야 여기 적재한 커버의 요 브라켓을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걸 떼어내면 다시 이걸 장착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그냥 엎어치기식의 작업이 되는지 해보려고 합니다. 요것 때문에 이 머리 때문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자, 예전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있는 나사 풀면 이 커버를 이렇게 뒤로 살짝 제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제끼면 여기 밑에 있는 볼트를 풀면 베이스 플레이트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작업 과정은 뻔하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브라켓을 제거할 겁니다. 먼저 요거를 하나 박아놓으면 조금 개선이 된다 그래서 박아놨던 건데 제거를 먼저 하고 조금 박아놓으면 낫다고 하는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리벳을 좀 큰 거 써야 되나? 그리고 날도 오래돼가지고 어우 파질 못하네 오래돼가지고. 개박스에 그래서 같이 하자고 뜯어내요. 아니야 아니야 이제 힘으로 뜯어내야 돼. 아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와 역시 스피드 커버 떼실 분들 참고하세요. 이쪽하고 이쪽 양 모서리 실리콘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가운데는 발라져 있지 않고 너무 쩔어붙어 있었네요. 여기 어디 여기부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해냈습니다. 결국은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가 3단 토너 커버를 얹었을 때 장착이 되는지 한번 각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 이 나사를 잘 피해가는지가 중요해서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코 거리를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메리트거든요. 이렇게 얼추 가운데를 맞췄다고 봤을 때 보면 이런 고무들이 이렇게 눌러주다가 이런 고무들은 눌려도 상관없거든요. 눌러주다가 여기 나사 커버를 싹 밟히는데 이건 사실 살짝 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덮고 3단이니까 하나 더 커버를 이렇게 한 손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커버를 이렇게 덮을 때 여기 지금 딱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나사가 오! 와 나사 기가 막히게 피하는데 요거 살짝만 조정해서 장착하면 나사는 상관없이 장착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약간 뜨잖아요? 약간 뜨는 거는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원래는 이게 밀착되면서 여기까지 완전히 밀착돼야 되는데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쓸 거고요. 지금 여기가 나사 부분이 조금 뒤로 밀리니까 제품을 조금 뒤로 하던지 해가지고 자리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00원 정도, 10,000원에 4개 정도 큽니다. 이 망가지면 알리에서 사면 되고 불안하면 미리 하나 사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 걸쇠는 차체에 직접 걸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제공해주는 이 브라켓을 여기다가 박아서 장착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자리는 얼추 잡혔으니까 여기 보면 이걸 접은 다음에 이 버클을 이렇게 달게 돼 있는데 바짝 붙여서 달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간섭이 나네요. 살짝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접고 다닐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접고 다닌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서 여기를 잠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커버, 이 플라스틱 쪼가리는 제거하겠습니다. 어차피 택배 오다가 이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사용하던 스피드 커버를 탈착하고 직접 자가 장착해 봤습니다. 이 커버의 장점은 일단은 저렴하다는 거고, 할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는 여기 조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러서 불도 켤 수 있고, 제가 사진을 아까 찍어놨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에서 이렇게 담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개조를 통해서 여기에다 락장치를 하나 걸어가지고 여기에서 풀었을 때 여기서 열 수 있고 안에서 이 손잡이를 가지고 열 수 있고 그렇게 한번 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열고 닫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조난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거는 좀 더 생각해서 간편하게 여기서도 열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3단 폴딩 커버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최초로 한 것 같은데 진텍 베이스 플레이트를 장착하고 그 위에 장착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거고 앞으로도 유일무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가 이제 단종이 됐고 4단 폴딩 커버가 순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얘하고 약간의 이거 보면 이렇게 약간 이런 간섭 같은 게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베이스 플레이트를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이걸 닫았을 때 이렇게 약간 유격이 생겨요. 거의 여기 보면 여기 유격 생겼죠. 여기 사이에 유격이 생기고 여기는 조금 맞닿아서 다치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커버를 교체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는데 저는 신경 쓰지 않지만 만약에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뜨는 거를 이 적재함 뚜껑에다가 이런 스펀지 딱 요 정도 두께면 될 것 같아요. 요 스펀지를 여기다 딱 대준다면 거의 완벽하게 딱 아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탈착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커버가 있다면 직접 한번 장착을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